여러분들, 아프리카가 다 퍼졌었네요. 이제 켜지네요. 씨, 갑자기, 씨. 우리만 터진 거 아니죠? 다 터졌어. 맞죠? 아, 왜 이러냐? 한마디만 해라고. 와, 진짜. 실화냐, 이거? 맥이 끊기네. 그러게. 아니, 스무고개 다시 하자고요. 근데 지금 다 자러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 끄자 아그 뭐, 튕기자마자 계속 하다가 이제 켜진 거예요. 양 멋지게 안도 다 차렸는데. 그러니까 기운나 진짜 맛있었는 건데. 그러니까 새끼 이거 대나 다 먹고 갔네. 이거 안주 손도 안 댔어야 했는데. 근데 지금 먹는 겁니다. 수목방은 또 안주 없을까 봐. 수시킨 사람도 있을 건데, 시청자가 있는데 지금. 그러게. 흐름 다 끊겼다. 우리 오늘 순하게 먹으면서 이제 노래 듣고 한곡하고 막 이랬을 건데. 아니야, 방송하기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겨가지고 화가 나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이것만 먹고 잡시다. 네. 형님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남은 거 이거 이거 먹고 잡시다. 이건 먹고 자. 19분 걸게. 어. 이거 이런 먹고. 한 두 잔만 먹으면 되겠네. 아, 뭐 누구 깨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맛있게 해요. 니도 니도 잘 안 먹어. 추워. 힘이 없어. 한번 무거운 건데. 자, 자. 근데 왜 진짜 무거워? 이거 안 보여. 이거 얼어 먹는다. 아니 형도 자러 가. 자고. 아 이거 왜 먹었네? 얼음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다. 같이 먹자. 그래. 어? 같이 먹자. 아 그래. 같이 먹어야지. 깨는 사람들 같이 먹어야지. 아닙니다 형님들. 이제 이거 먹고 자는데 무슨 또 밤. 아 뭐 여러분들 뭐 저기 그 뭐야 불쌍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술 먹고 싶어서 더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끄노랑 유다 형은 술 아예 못하는 사람들인데 술을 오지게 먹었는데 당연히 유다 형 먹었어. 어 뻗었지. 방송이 안 되니까 한 시간 안 되지 않았어? 30분. 한 20분. 아 30분? 그래? 지금 한 20분 안 됐어. 그래. 얼음. 얼음 있나? 얼음 없지 않나? 아 저기 있어. 아니 은호 말고 은호는 은호 어디 갔는데? 2층. 어? 2층. 자고 있어? 보고 올게. 여기 안주 진짜 잘 만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근데 피곤하면 좀 잘 수도 있죠 여러분들. 술을 아예 못하니까. 아 그리고 너무 좀 여러분들 이게 좀 그거 하기로 했던 게 이게 만약에 뭐 벌칙이나 이러면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타이트하게 할게요. 더 타이트하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냥 컨텐츠로 하는 거라서 저만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형님들 제 방송 키자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제 한 세 잔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씻고 걸었어 그냥. 아 저 우리 범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 범준 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었어? 19분 걸었어. 아, 걸릴 때. 아. 와, 형님 아주 지기네요, 형님. 진짜. 와, 여기 이거 아까 들어준 거 다 먹었네. 기회가 됐나 먹고 가자. 뭐라고? 먹었어요? 아, 진짜. 와, 중계방이 안 생긴다고요? 그쵸? 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계방. 중계방 어찌 보는데? 아, 안 못 보구나. 아, 그래요? 어, 진짜? 서버 문제가 있나 보네. 내가 공군 전선병 출신이 아니잖아. 서버 문제가 생겼나 봐. 아 근데 우리 좀 좋았는데 이제 아 괜찮았는데 딱 좀 뭔가 좀 이렇게 딱 할 때 했는데 한 10분 20분 누워 있다 오니까 와 근데 왜 내 방만 중계방이 안 생기지? 다른 데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 킥뷰 없는 사람들 좀 못 들어본대 와 진짜?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퀵뷰만 못 들이게 하는 설정이 없어요. 아 우리 엔드레스 아, 엔드레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엔드레스 형님 그런 설정이 없어요. 네.
아, 여러분도 노킹이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데? 잠시만요. 공부 한 개 해볼게. 지금 난리 났는데, 공부 한 개? 안 들어가신다고? 아닙니다. 왜 그렇지? 그냥 제 눈도 빼빼였지만. 이거야? 없어. 까지라도 줘. 떡팔이니까. 맞네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정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노킥뷰 못 들어오게 이런 설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쉬워. 아, 지금 모바일 방송 파일이에요? 아, 지금 모바일 방송은 다 그렇다네요, 여러분들. 예. 네. 지금 모바일 방송은 중계방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리방을 해도 여러분들 서버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앉아보시죠. 아, 오늘 술 못 마시는 유다하고 흥민이도 오늘 세 잔씩 마시고 했는데 아쉽네요. 아, 근데 오늘, 아, 근데 오늘 진짜 타이트하겠다. 맞죠? 아, 근데 1일차가 되게 너무 타이트하겠어. 진짜. 맞죠? 1일차가 너무 타이트하게가지고, 와. 1일차 밤에 집에. 근데, 다음에는 뭘 하더라도, 자는 미션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그 잘 때 차가운 공기 막 마셔가지고 목도 가삐고 막 그러는 거죠. 아, 근데 진짜 힘들더라. 아, 너의 아내는? 나는 야외 지침을. 난 옥상에서 잔 적 있어요. 진짜? 아, 괜찮았어? 나는 괜찮고 있어? 난 그 여름 때 그 30 몇 도 때. 와, 진짜? 근데 니는 내가 그래서 보니까 여름에가 아니고 뭐 겨울에도 아니고 그냥 이 이 앞전에 방송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막 세게 하더라. 말도 안 되게 방송하고. 아, 약간 야외 치침은 좀 그랬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재밌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아름다운 일을 고생하더라. 그때는 재밌는, 진짜 재밌는. 아, 아, 그러게. 아, 하나 더 키, 더 키라고요? 아, 근데 하나 더 킬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생각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개 더 키워야 진짜 웃기네.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건, 아, 이건 근데 물타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 근데 시청자분들도 다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이게. 그니까. 아, 너무 난감하네. 내가 이거를 비로우면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보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아우, 이게 여러분들 참, 항상 말하지만, 오늘 방송도 다 재밌고, 이제 다 이제 흘러가는데 또, 내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또 타의에 의해서 망하니까, 망했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또 막판에 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아, 또 열이 받네요. 예. 아, 19분이라서 비교는 안 되네. 아, 그러니까 리방을 해도 똑같대요, 여러분. 지금 그 뭐야 모바일이 지금 중계방이 안 생긴대요. 네.
오, 포유방이 바로 입장 시간을 킥바이팅 변경하는 증가로. 아, 여러분들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3,200분 이렇게 계신 분들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예. 오, 형님 그래도 합시다.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따라드릴게요. 얼른 들어주세요. 뭐 너무 뭐 너무 이리고 너무 나야 나야 가지 마. 아니 아니 아니까 그 뭐야 시청자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계망 중계망이 안 생긴다. 나 원래 섭외를 했었는데 네. 그분 하실 거예요? 아니 아, 아 누구였는데요? 나 말해줄 수 있게 하죠. 원래 상만이었거든. 아. 아니 근데 아 꼴찌 하려고 하신 거네요? 아니 아니 나는 상만이어도 우리가 그날 컨셉 잡아가지고 어차피 노래는 안 되니까 컨셉 잡아서 연락했는데 아니 근데 이노기 형님 섭외 듣고 나서 나 1등 못한다 생각했어. 나 깜짝 놀랐어.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지. 나오니까 다음 주에. 깜짝 놀랄 정도. 와. 아 그래도 아 나 안 되겠구나 생각했지. 근데 야 노래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그게. 아 그렇죠. 전체적인 그런가? 나는 근데 섭외 형 누구 섭외 알려줬는데 아니 근데 이거 말하는 거 스포일까봐 아 다음주에 나와? 아니 나오는 건 아닌데 내가 이거 내가 누굴 섭외하려고 했거든? 근데 미리 연락한 사람이 있대. 아 진짜?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돌렸어. 근데 이제 같이 할 거니까 말하는 거지. 아니 그게 1등을 하면 그분은 몰아준다 했었잖아. 뭐가 어렸을 때? 아니야 내가 상금 버는 거지. 아 진짜? 아 난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때 터진 별풍 다 제가 뽑아서 드리는 것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나도 참가하는 거니까. 그런 거였구나. 아니야 혜린님 아니야. 와 상당한 분 계셨나 보네. 아니 혜린님 아니야 다른 분. 아 형님 거 뽑기 6 때는 수요일부터 예 진행하는 수요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저도 한 잔 주시. 술이 잘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맞지 않은 딱 좋은 템이네. 그 잘못 샀어. 원래 너무 딱 그것만 샀어. 좀 뭐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김치 있어. 김치 있고 고기 있잖아요.
안 돼? 흰 고기 다 먹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고기는 너무 많이 사고. 그러면 고깃집이 안 돼? 다음번에 우리가 장 보면 딱 진짜 딱 답이 나오겠다. 어떻게 장을 봐야 되겠지? 아 근데 장 볼 때 내가 느낀 건데 그 일수에 상관없이 존나 많이 골라 그냥 일주일치 그냥 다 장 보는 것 같아. 우리 애원은 사실상 고기 3만원치도 못 먹는다. 아 진짜로? 우리 10만원치 샀어. 아 진짜 아 그래서 고기 안 샀지만 다행이다. 아 근데 나는 내 돈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아까운 게 먹는 거 쓰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사주는 거, 난 그게 삶의 낙이야. 그거 이제 좀. 좋... 네, 그게 삶의 낙. 너가 그렇게 챙겨주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좀 근데 너무 막 쓴 것 같아. 좀 오늘이. 잘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써도 돼. 그래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좀. 왜냐면 다른 거에 아예 안 쓰잖아. 그래. 맞아. 그건 맞아. 와, 한국어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입니다. 500개 넘어 감사드리고요. 예. 아, 근데, 옷을 사라고 많이들 주원해 주시는데, 알지? 옷 맞는 거 없는 거. 아, 그리고, 옷이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옷이. 아니, 옷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맞는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 바지 같은 경우에도 맨날 데릴 때 반바지 입는 이유가, 이게 허리 치수가 이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편해야 됩니다 진짜. 추리닝 위주로 사게 되긴 하더라. 어 맞지. 베이스 추리닝이 오지게 편하더라. 추리닝이 편해.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해외 직구 사이트를 4XR이요? 그게 뭐예요? 난 겁나 큰 거 제일 큰 거. 아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근데, 대신 했나봐. 내가 AS에 나갔거든? 갑자기, 유니폼이 있잖아, AS를. 저기, 저 뭐 입어야 하니까, 아, 선수님은 저기 특수제라는 거 저거 입으시고. 와, 이런. 아, 존나 특수제가 형도 입었어? 그 전에 내가 입었어. 아, 그래? 와, 그거 나한테 특수제라 했더라. 나한테 딱 맞더라. 난 거. 티스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신다. 115보다 더 높아요 하더라. 원래 유니폼 입으면 좀 땡기는데 그건 널널하더라. 아니 다방 프로그램이고 다방 프로그램. 아 기유다는 자주 갔어요 형님. 너무 세잔 마셨습니다. 형님 그 거액도 하천업체 거액도 그거 세탁해줘요? 아니 세차해줘요? 세차? 그거 세차해줬는데 없어졌어. 이럴 수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좀 오해였다고 이렇게 기웅이도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 나는 이제 딱 진짜 내가 그러고 보니까 신인 라인이네. 아 그러네. 사장님이랑 신인 어 신인 라인이네. 신인 라인이네. 야, 아 얼음 넣으세요 형님. 그러네 동기네. 근데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 초반에 아 이제 뭐 말해도 되잖아요. 존나 심하겠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와 이제 그 막 짧을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냥 보이더라고. 근데 그 열심히 했던 게 끝까지 가는 게 난 더 보여준 것 같아. 맞아. 진짜로. 일단 좀 따라줘. 쑥스러우신가 보네. 아 진짜. 정말로 잘했어. 항상. 아 그리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맥키미 형이나 뭐 거포 형님 뭐 큰 컨텐츠 하면은 나한테 항상 조언을 구하더라고. 뭐 어떻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지. 근데 나는
아 이건 뭐 겸손 떨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역행 합방보다는 맥키미어 역행 합방이 더 잘해. 어 진짜. 아, 아니 아니 그건 맞아 진짜로.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결감을 잡고 이런 걸 잘 못하고 이제 여자한테 맨날 뭐 예쁘다 하고 막 이거 이런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 형이 그런 이제 좀 약간 1대1로 좀 잘 하더라고. 아, 감정 섞음이네. 어? 감정 그냥 원초적으로 가면 돼. 시청자분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어? 새끼들 존나 비즈니스다 그럼 재미없잖아. 아 근데 나는 난 솔직히 난 아 역행분들은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난 역행분들이랑 좀 그런 거야. 딱 봐도 비즈니스야 솔직히. 아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맞는 거 같아.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아 그냥 근데 내가 여기 들어왔잖아 이제 너한테 들어왔잖아. 근데 진짜 그 진짜 BJ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아 진짜요? 진짜요? 어. 어떻게요? 그 이제 뭐 합방 한번 하자는 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너무 이제 힘들었으니까. 하, 진짜 뭐. 아 근데 난 그거 좀 약간 짠하더라. 원래 고포 형님이 방송을 그만들려 했어요. 무인트 들어오기 전에. 맞아. 어, 진짜. 방송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그만들려고 했었는데. 딱 붙어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들, 요. 무엔터, 그 다음에 주먹윤다. 여기 목숨을 좀 걸었어요, 제가. 아, 근데 진짜 그래서 뽑히신 것 같아.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간절했어. 진짜 근데 잘. 아, 형님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제 한 명만 딱 뽑으려고 했는데, 맥키미언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 네. 근데, 와, 이 딱, 한, 보니까 이게, 와, 장난이 아니라 열정 자체가. 어, 열정이. 그래서, 그날 두 명 뽑았지. 그날도 솔직히 맥키미언만 뽑으려고 했어요. 사전에 약속이 됐었어. 아, 진짜. 근데 내가, 와, 딱, 방송 중에 어 거포님 뽑자 어 그래가지고 어 다 흥민이랑 유다도 어 괜찮다고 해가지고 비하인드를 듣네. 아니요 부작이 아니라 그 전에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니 사전에 약속 형 내가 형 뽑아준다고 말한 적 있어? 저는 진짜 몰랐어. 어 약속해서 그런 게 없어. 내가 딱 가니까 얘가 저한테 이랬어요. 형 왜 왔어? 이랬어요. 내가 그래 나도 좀 떠보려고 왔지 이랬었어요. 대본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대본으로 하면 큰일 나죠. 아니 여러분들 야 합방 가면 하루 전에 알려주는 애인데 대본이 어딨어요. 하루 전에 알려주는 제가 진짜 대본이었던 상군이 형을 뽑았겠죠. 제 상군이 형이 제일 친한데.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이제 모니터 안 뽑혔으면 진짜 뭐라도 했겠지. 근데 지금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생명의 의미를 해야 되나 진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엄청 진짜 무협자만 들어가면 나는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 나도 바보도 아닌데 내가 하는 컨텐츠가 그냥 핫이슈 띄워도 300명이야 핫이슈 띄워주고 근데 베스트 BJ이지만 이제 핫이슈 띄워주고 이렇게 되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나도 한 300명 이 생각했는데 내가 무협회에 들어가고 내 컨텐츠가 나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했거든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저는 무협회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 하면 이제 의리로서도 들어와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가 참 나오고 스포츠 할 때는 또 제 개인 방송 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방송을 엄청 많이 배워요. 맞아. 방송 여기 들어오고 와 나는 진짜 방송 못했는데 그냥 지금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배우는 거. 개인 방송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렇게 노력을 좀 하는데 진짜 뭐 이렇게 단체라든지 이런 그거 근데 그걸 여러분들 진짜 BJ들 진짜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도 방송을 이제 배워도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와 능력인 것 같아 그것도. 그건 진짜
방송을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잘 흡수를 못하면 그냥 아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근데 진짜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그 곰팡이민들이 최고 빡시다 하잖아. 그 말도 맞는 게 진짜 시청자 형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막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진짜. 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 거야. 난 진짜 이 생각에. 아 진짜로.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방송을 하고 있다. 난 다른 방송 다 씹어먹을 것이다. 근데 이게 다른 방 가잖아? 내 방에서도 노잼이라고 채팅 칠게? 다른 방 가면은 빵 터져. 아 근데 나 최근에 느낀 게 뭐냐? 드펜더스 그거 나갔잖아. 근데 내 말 진짜 나 잘 못하잖아. 약간 그러면. 그래서 조용히 있었다? 근데 원래 딱 여기 있으면 정말 단단한 오메한 거. 근데 저렇게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면 쏙 나오잖아. 거기서는 어째요? 빵빵 가끔씩 빵빵 터뜨리네 이러는 거라. 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아 투경 비결님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남수 형님 방 게스트 갔는데 와 남수 형님 방 게스트 아 그 시청자분들은 솔직히 내가 딱 드립 쳐도 아씨 이건 좆됐다 재미없어서 이게 딱 느낄 때가 있어. 드립 치고도 와 이거는 아 말을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인데 웃어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막 아니 이거 내가 무조건 캐리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말 되지. 이게 진짜 이게 하드코어 이게 훈련하는 거야. 진짜 근데 만약 스타로 치면 그냥 좀 안 재우면서 좋네 연습시키는 거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저기 그 뭐야 쓸데없는 뭐 자존심이라 해서 그런 건데 내 방 시청자분들은 게스트가 왔어. 존나 이쁜 역캠이야. 재미없잖아? 그럼 꺼지라 그래. 나가라 그래 막. 와 그러면 나한테 보내주면 되겠다. 내가 부산역까지 데려다줘. 와, 나 그거 깜짝 놀랐잖아. 진짜. 재밌긴 재밌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역캠분들 중에 또, 이제 역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장미파를 불렀는데, 와, 재밌으니까, 막, 진짜, 역캠 중에 1위다. 뭐. 이 역캠 씹어 먹는다. 얘. 내가 봤을 때 1위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시청자분들 있잖아 우리 후배들 시청자분들은 너가 기분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더라 사람들. 너가 기분 좋아하면 방송하면 아 근데 옛날에는 좀 그게 있었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까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 어 진짜?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의미 부여를 줘서 저 새끼 미친 새끼다. 미친 새끼다. 내 심리 분석. 내가 조금이라도 말 없으면 저 새끼 아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삐진 거다. 뭐? 누구? 하나씩. 하나씩. 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가 안 늘어나는 게 TP 없으면 지금 방송을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게 리방을 해도 똑같으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그 뭐야 아프리카 문제니까. 아 진짜. 아 무행도 안 들어왔으면 지금 쓸까 진짜 궁금하네. 아 근데. 내 말은 안 했는데
와, 이번에 저기 간담회 갔는데 무행터 멤버 더 안 뽑냐고. 와,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BJ들이 20명한테 들은 것 같아. 아, 진짜? 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내 집에. 와, 아, 진짜 BJ가? 많이 찾아오지. 와. 진짜 많이 찾아오지. 나는 무행터의 힘을 어디서 느꼈는지 알아? 딱, 뭐지, 내가 ASL 그 다방 프로그램 나갔잖아. 그 옆에 딱 담배 피는 데가 있어요. 그때 저희 팀이 민철이랑 진무기 형이랑 저였거든요. 셋이 슥 담배 피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갑자기 나는 이렇게 등지고 있었단 말이야. 민철이랑 진무기 형이 아,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것도 봤어. 근데 그 대표님인 거야. 서석이 대표님. 어느 갑자기 우리 보고 나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경기 보러 왔어요?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아, 진무기 형이 당황해가지고 아, 저희 경기 나가는데 이랬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잘해라고 내가 이렇게 딱 봤어 그때. 제대로 승현이가 있구나 하면서 아, 맞아요. 그러면서 네 잘해요 파이팅 이렇게 아직까지 이래. 거기서 난 무엔트 힘을 느꼈잖아. 아, 근데 사장님이 진짜 무엔트 방송 진짜 많이 와. 진짜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저는 그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방 이런 건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제 돈 써가면서 차비 이런 거 주도 안 하니까 일단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막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 저 지금 많이 끊어도 들어오는데. 여기 물 쏟아 있었구나. 아, 야, 저 진짜 없어버리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 바로 그냥 다 엎드리면서 맨날 이렇게 했다. 어우, 신기하더라고. 아니, 말씀하셨죠. 공방하고 항상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 BJ들 많으니까. 나나가는 BJ분들이 이때 뭘 하더라도 사격대회를 갔었는데 그때 흥민이가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왔었거든. 아, 디바. 그때 이제 흥민이도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우리는 완전 찌그러져 있었지.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공방을 가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아, 거대 폭격기님 아니십니까? 진짜 예전에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인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항상 거기서 이제 뭐 방송도 제 방송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어깨 힘들어 하시겠네. 힘들어 하지. 근데 거기서 나는 더 경수 난지 일단 나는 허리 숙여 겪어봤으니까. 진짜 그 이제 잘 모르시는 BJ분들 항상 연락 달라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 아, 근데 나도 공방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 내가 좀 워낙 공방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건데 공방 쪽에서 진짜 이거는 덧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좀 많이 운영자분들이 찾아주세요. 진짜로. 진짜 찾아주세요. 아니,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근데 딱 하나만 이렇게 체육대회 안 오면 뭐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공휴일이거든요. 안 가기로 했어요. 쉬어야지. 체육대회 우리가. 근데 BJ 200명이 온대.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아, 장난이고 가요. 장난이죠. 아, 이건 너무 이제 그거 드립친 거고 당연히 가야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게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가네. 왜냐면 공휴일 때도 뭐 뭘 해도 되니까. 하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괜히 또 안 가고 이러면 또 거만해 보이고. 이번 주야. 네, 목요일. 천안인데 간다고? 천안인데? 가야지. 오. 철구 형 안 간대요? 아, 진짜요?
나도 안 가서 그러더라. 아,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1박 2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굳이 1박 2일이요? 아, 나 1박 2일까지 안 해, 나는. 난 못 해. 하루만 하면 돼. 아, 그쵸. 아, 근데 그 폭염이 나한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나는 최고형한테 느끼고 있으니까. 어떤 거? 안 느끼는 거? 아, 안 느껴요? 아, 그러니까 저 은인이라는 거. 아, 겁나 아, 네. 느끼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 진짜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건 진짜예요. 아, 어, 저런데 어떻게 들어왔어? 아, 우리 KBS 들어와서. 아, 진짜? 아, 우리 술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누나 지금 못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아프리카 터져가지고 지금 티뷰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술장님 결혼하셨어? 응, 곧 하지 이제. 진짜? 아, 티뷰 있어도 못 들어온다는데, 아닌가? 아, 진짜? 중계망이 안 만들어져, 지금. 아프리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음 드릴까요? 아니, 근데 내 방인 줄 알았는데, 이거 김유나 방이네? 김유나는 뭔데 술장님 다 구매 넣어놨냐? 심장은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진짜. 몇 번 안 봤지. 아... 다 좋은데 아유 난 은호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나 진짜로 뻔한지도 방송 아니었어도 은호가 지금 웃겨가지고 존나 웃긴 거야 아 은호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근데 걔는 진짜 내 옆에서 진짜 내가 뭐 가르칠 건 없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도전? 아니 조절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 드립 같은 건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런 거는 뭐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아 뭔가 모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뭐 찝찝해 뭔가? 아니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존나 막 오래 방송하면 애가 맵을 못 쳐 어 아니 근데 그거는 아, 그렇다면 너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 그건 맞긴 한데. 근데 그건... 이렇게 많이 막 시간이 별로 없잖아, 이런 일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내 자랑인데 시간 방송하면서 텐션 유지하는 사람 몇 없어요. 아, 나 진짜 너 어제 미친놈 줄 알았어. 네. 어제 스타, 어제 너도 나도 프로게이머잖아. 빡 집중해서 한 진짜 한 3시간 게임하면 진짜 엄청 프로게이머들도 다 지치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방송 또 막 텐션 살려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미친놈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 체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스타 할 때 과연 빡 집중을 한 걸까? 그래서 내가 어제 뒤에서 볼 때 답답하긴 하더라 투스타로 뮤탈 스컬젯트 밀린 사람 처음 봤어요. 안 돼, 난 절대, 저는 방송에 재능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뭔데? 그냥 저 진짜 딱, 진짜 겸손하고 뭐 고만하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진짜 얼굴 때문에 떴죠. 진짜. 아, 근데 진짜 맞아요. 티 안 갈아입는 것도 짝짱이다. 이게 뭔 작전이에요. 댓글 깔았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작전.
근데 이렇게 시, 이제 형님들 시청자 형님들이 채팅을 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솔직히 갑자기 채팅이 빨라지는 그런 멘트들이 있어. 난 그걸 다 알아. 하지만 뜬금없이 막 존나 막 이상한 발언하면 물음표 존나 올라오거든. 갑자기 채팅 느려지다가도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채팅 좀 활발해지고 그럼 좋지. 근데 아, 아침에 딱 기다리는데 방송하는데 딱 막 몇 개 던지니까 갑자기 조용하다 싹 올라오더라고. 아 근데 누다야는 진짜 진행 잘하더라. 야방, 야방 그 공식 방송에서. 어우 그 기회가 진짜 진행을 잘하더라. 근데 목소리는 듣기 싫더라. 아니 난 라디오로 들었더라. 왁구가 거기서 진행했잖아. 난 진행 잘하 진짜. 라디오 못들. 그걸 발견한 컨텐츠가 뭔지 알지? 뭔데? 아 뭔데? 뭔데? 이렇게 볼게. 인정? 아, 윤종혁 씨, 윤종혁. 아, 근데 윤종혁 님이 진짜 많이 사주시네, 뭐였죠? 소희 형님, 김유다 형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 근데. 아, 나도 역겸 폭격기 때 부산에 있었으면 그냥, 그냥. 그냥 있었으면 심사위원 했겠지. 그죠. 결승 때 심사위원 갔잖아요, 봉준 때 바로. 기억을 못했어. 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부산에 있었으면 심사위원 했었다고. 아, 기억 안 지니 한 거. 와, 그때 진짜 미안했는데, 와. 아, 근데 나 이제서야 말하시는데, 그때 지리산 올라갔을 때 울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 한라산. 아, 한라산, 한라산. 와, 일단 올라가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 아니, 힘들어서 왜? 그게 아니라. 왜? 와, 갑자기. 저기 그 뭐야 그거 막 엄마 생각나고 막 이러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산 탈 때 존나 힘들잖아요. 힘들지 육체적으로. 근데 진짜 내려오는 게 진짜 힘들지. 와 근데 나도 진짜 그 저기 어디야 아 근데 미친 새끼라고 생각된 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 형님이 나 이거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이 생각 존나 드는데 막 경치 찍고 있길래 아 조금만 더 울자 이 생각 들더라. 아 형님이 안 찍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기까지 눈물이 왔는데 눈물이 더 이상 안 흘려져.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와 조금만 더 울어야겠다 이런 것 들더라. 와. 아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알레지. 그때 등산을 10시간 했거든. 10시간 등산했어? 겁나 힘들지. 와 미친 줄 알았어. 아 근데 흥민이가 아 너무 좋다. 진짜. 흥민이가 좋네. 흥민이는 좀 거짓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거짓이. 난 니도 좀 거짓이 없거든. 흥민이는 진짜 너무 거짓이 없어. 저는요? 니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건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생각을 존나 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좀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아니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막 이건 뭐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맥주 없나? 있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난 그때 잠대가리가 있나? 있어 보여요? 있지. 잠대가리가 있어요. 잠대가리. 거폭은 돈 하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진짜 말해주고 싶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뭐, 돈이 아니라. 포기 형은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 근데 진짜 달라. 그건 진짜 그 있는 사람만 알 거야 진짜로. 아니 돈이 나도 이해 못할 거야 당연히. 돈이 없어봐야
진짜 근데 빡빡하게 돈을 쓰게 되면 진짜 아니, 사람이 돈 생각이 많이 나. 아, 과장인데 당연히 그런데 맞아. 과장을 책임져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 뭐 혼자만의 돈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어찌 보면 좀 많이 버는 건 맞거든. 진짜 맞잖아. 그건 맞지. 왜요? 아, 그건 맞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진짜 맞는데. 왜요? 아니, 형님 이분들 뭐한테 이름 씨던데. 아 진짜? 와. 진짜. 더 파이팅해서 이번 달 끝까지. 아, 1등 형이에요? 1등 너지. 너를 어떻게 누가 따라주냐.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저분도. 내가 너무 이제 돈을 좀 약간 해프듯이 쓰니까, 그, 거기에 눈높이 맞춰진 것도 그것도 맞긴 해. 어, 진짜. 오늘 형이 역전했다는데요? 어제 좀 많이 쏴주셨나 보네요. 아, K가 여러분들 정말 좀 고맙습니다, 저는. 왜? 일단 그, 나무신기 갔는데, K가 이제 기훈이한테 영화 그, 겉보기 형님하고 합방 한번 하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엄청 재밌었다면서, 방송. 못 봤겠는데. 아니, 얼마나 터졌길래요? 그때 2만 몇. 와! 2만 몇 터졌어. 아, 근데 난 그때 좀 깜짝 놀랐어. 70시간 했는데 와 K형이 막 팬분들께서 오지게 싸주셔가지고 아 그래 진짜 그때 하루하루 하루씩 했는데 다 8만 개씩 이상 받았어.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맞아 근데 지르긴 한 줄 알았지. 아 나는 4만 7천 개 받았고 맞아. 근데 내가 제일 안 터지더라. 지민이 10만 개 받고 K형 8만 개. 아니 너는 근데 내가 느낀 건데 너가 유도를 안 하잖아. 너는. 그러니까 너는 유도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별을 따는 것 같아. 겉복 그래도 돈 쓸 땐 써야지 하는데. 아 많이 써.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 쓸 때 안 써도 돼. 뭐 내가 있잖아. 내가 잘 버는데 뭐 잘 버는 사람이 그 내고 그런 게 맞는 거지 뭐. 저도 신경 쓰지 마요. 진짜 내가 하나만 말하자면, 예, 저도 뭐 그런 거에 다 신경 쓰고 그러는 사람이긴 한데. 아니, 근데 내가 느낀 건데, 너는 있잖아, 봐봐. 너가 한, 그러니까 너가 잘 버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근데 너가 한 다섯 번 싸면 누가 한 번 싸는, 그거는 너가 거절 안 하는 게 맞죠. 어, 나 거절 안 해. 존나 맨날 내가 산다고 하면서 존나 뭐라 하잖아. 카드 못 내게 하고. 아. 근데 맥기미도 돈을 좀 많이 써. 저요? 전 돈 안 썼는데. 아니 많이 쓴다. 저 돈 안 써요? 기본적인 거에 저는 돈 좀 많이 쓰더라. 제가요? 응. 안 써요 저는. 아니 형님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라니까요. 뭐?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진짜 자린고비처럼 그 방송하는 게. 아 그래서 아, 생선 하나 이렇게 좋아가 술 먹방에 한번 그래야 신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맨몸만 이렇게 먹었다니까요. 술 먹방을 한번 할 생각인데. 진짜로? 어 그럼 그 문장 그래 거꾸로지 문장 그렇게 말할까? 와 오늘은 좀 많이 터졌네. 이거 하나 그래도 한눈 좀 먹어볼까? 밥에 딱 올려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캐릭터 잡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캐릭터 잡히는 게. 근데 시청자가 계속 안 늘긴 하네. 계속 똑같나 보다 오늘 하루는. 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건 뭐 좀 약간 이런 말 이건데 좀 좀 비번방 같다. 비번방 같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강퇴당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밖에서 지금 문 열어달라고 하는 동빠기들이 녹슬 있어. 교체돼. 아, 맞네.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그 뭐야 시청자가 안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계방이 안 생겨요 지금 모바일. 문자 왔다 씨발. 봉준아 진짜 미안해. 내가 문자해서 봉준아 본방길 좀 봐줘. 기니다 방송지 TP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발 방송 설정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니?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 왔어. 와 이 초콜릿 업주라도 하나 보내주고 싶다. 와 얘는 난 이렇게 촉촉한 사람들 마음 가더라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싶네. 그때 있었습니다. 와 아이고 황인용님 취했어. 황인용 글딱딱. 아 우리 황인용님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월말 결산을 좀 이렇게 뭐 어디 무에터끼리 여행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월말 결산 할 때마다. 네. 이제 아 좀 야유의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진짜 괜찮네. 내가 봤을 때는 뭐 월말마다는 아니더라도 뭐 분기별로 뭐 3개월씩 한번 해가지고 좀 워크샵 개념으로 해가지고. 맞아 월말마다 가면 좀 그럴 수도 있어.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별 괜찮네. 워크샵. 무라일 상수다. 아 근데 형님은 인맥이 진짜 좋네요. 형님 어떻게 뭐 진짜 좋네요. 그냥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저런 거 무슨 소리 써서라도. 아니 형이 그 뭐야 저기 3,000명 실화예요? 3,000명? 네. 초기화가 돼가지고 진짜? 이 정도 됐지. 원래 3,000명이에요? 3,000명 넘었을까? 와 나 129명인데? 나도 그 정도인데? 근데 그 중에 연락 안 사람 4명인가 5명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사회생활 좀 안 하는 편이잖아. 아예 방송에만 이렇게 하잖아. 내가 진짜 했으면 진짜 오. 와 미쳤다. 아니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는데 형님 개인 방송할 때 그 3,000명 좀 절반 좀 들어와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더 잘 됐을 때 근데 개인 방송을 할 때 시청자 말하기 힘든 것 같아. 방송 진짜 잘한 거 아니면 힘들지. 우리가 못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야. 아니야 힘들어. 아, 나도 힘들어 진짜. 아 리오노 우리 새끼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기 뭐야 저기 임플란트 해가지고 지금 이빨을 다 뽑으셔가지고 지금. 네, 미뤄지고 있어서 임플란트 하시면 바로 할게요. 어디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안 계시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와 우리 천하제일 오마이언님 뵙겠습니다. 난 집에 한 달에 한 7,800원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나가지. 어. 간병비랑 막 해가지고 막 많이 나가지. 아니 뭔가 주 컨텐츠라는 게 매일 하는 게 주 컨텐츠야. 그러니까 이제 철구형이랑 내랑 저랑 아 우리 학고진이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철구형이랑 저랑 맨날 말하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했을 때 이제 시청자 좀 보장되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건 진짜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기야. 이거 철구형 같은 경우에는 스타, 나도 스타. 그다음 감스터 형 같은 경우에는 피파 3, 그다음 로즈 형이 롤. 이거 입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라디오 한번 많이 봐, 진짜로. 류다 형 같은 경우에도 스타가 그게 주고 다른 거 할 때도 많이 보는 이유가 그 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프로 게이머라서 주가 있는 거지. 아 주가 있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근데 나는 느낀 건데 아프리카는 제일 성공하려면 그 자신 그 BJ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게 제일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뭘 해도 이제 다 봐주는 그런 이제 BJ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거야. 와, 오브젝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브젝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네. 와, 100개 감사합니다. 영어도 잘 안 해, 오브젝트가. 아, 지금 오브젝트 읽었다고 영어 잘 안 한다고 하는 그 실화예요? 아 근데 오늘 이거 좀 하다가 나중에 새벽에 그거 하려 했었거든. 뭐? 나 너무 무도충이긴 한데 이제 저랑 거포형님 지식 대결 해가지고 누가 형이 사회보고 이제 거포형님 팀 내 팀 해가지고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는데 딱 그 틀리면 깨우고 그거 알죠? 어 개꿀잼 어. 그 딱 할라 했는데 아. 아 지금 어떻게 아 지금 술이 완전 된 거 같아. 아, 나머지는 술이 됐어. 그냥 널브러져 있던데 이렇게. 다음에 그거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방송 말고 따로 1박 2일 올게요. 아 여름에 한번 오면 지기겠네요. 아 여기는 진짜 여름에 오면 끝나겠다. 수영장도 있던데. 아 하나 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인터뷰도 왜 계속 막 헤매다라는 거야? 어떤가? 그 우리 인터뷰 때 미주였다던가? 어 응. 막 시청자분들이 왜 해주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미리 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야? 응 맞아. 미리 하기로 돼 있던 걸 돼 있던 거 같았어요. 7월 29일 날 하자는 내용이? 아 근데 그때는 진짜 피크지.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방풍 안 됐으면은 다 이제 좀 약간 집게 오는 상태에서 노래방도 있고. 아, 그래, 아, 좀 재밌네. 너무 아깝다. 아, 이게 또 술 취하고 나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이게 또. 맞아, 감성 폭발이 되잖아, 술 먹으면. 뚝딱! 아, 축하해요, 선아. 여러분들, 그, 잠방은, 여기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2시에 잔다고 치면은, 10시에 바로 이제 킬 거니까, 예. 좀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보조 배터리 4개를 들고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한다고, 와, 근데 지금 충전 중이라가지고. 꾹꾹 달고가. 그리고 또 뭐, 또 터지고 이럴 거기 때문에, 신기술을 할 수가 없어서, 맞아, 자고, 잤을 때 만약에 방송 터지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매니저 채팅? 왜? 매니저 채팅 보라는데? 네, 저, 네. 확장하시죠. 짠. 근데 오늘 알차게 보내서 다행이다. 여러분들 하나만 아셔야 되는 게 내일 4시간 내기 만약에 지면은 12시에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저녁 12시. 와, 12시. 와, 우리 햇살님.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햇살님 100개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 뭐야, 민지야, 그 공지 좀 써줘. 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그거 뭐야. 잠방 없고. 내일 저녁 8시에 끝나는 거야? 이기면 4시. 이기면 4시에 끝나는 거야. 지면 12시. 그냥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가상하는 거지, 내기를. 형님, 저 안 취했어요. 난 지금 이거 먹을까 말까 생각됐나 하고 있었는데. 딸까 말까. 뭐. 아,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아, 이건 다 먹었어. 아, 그래요? 내일 여러분들 10시에 킬게요, 여러분들. 예. 네. 내일은 누구 걸로 키냐면 내일 거펄이 걸로 마무리하죠. 아니다. 저는 뭐. 예? 나 그럼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럼 제 걸로 킬게요, 아니? 그건 많지가 아니다. 여러분들 내일 10시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10시에 바로 킬게요, 여러분들. 아,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야 공지 바로 남겨줘.